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꼭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을 맞아 대통령님의 삶과 위업을 기리며 깊은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바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역사 이정표를 세우셨고 지역주의와 반칙 특권에 정면으로 응대하셨으며 돈 없는 선거를 비롯해 정치개혁의 깃발을 만드셨고 소탈한 행보로 탈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시작으로 남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불평등과 차별을 걷어내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의 길로 매진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의 국회 기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3년이 지났지만 환영합니다. 국회는 마땅히 논의하고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기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으로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과 동행하는 재벌, 대기업의 포용적 모습도 기대합니다. 이유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게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자율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등대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이 등대이고 배인 우리가 등대인 국민을 보고 비켜서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수많은 난관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역지사지는 현 시점에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분노와 화가 이글거린다면 다시 국회의 문을 연들 어떤 희망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의 길이었습니다. 부디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민 진정한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이유로 장외로 나섰다면 이제 주저없이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등대인 국민은 우리 모두에게 국회로 돌아오라고 불빛을 보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통 크게 국회로 돌아오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